물이 변한 포도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감추어진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은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하심으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신 걸로 보니 외갓집이자 친척집에서 어머니가 일을 돌봐주고 있고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친척집에 가서 본문 말씀에 기록된 표적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포도주를 만들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깊은 뜻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을 했을 때 천사가 와서 계시를 주었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이 분명히 포도주를 만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였는데 결례라는 것은 레위기 12장 2절에서 4절에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여자의 몸이 33일이 지나야 부정하던 것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33일이 지나 깨끗한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운명하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저녁에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은 나의 흘리는 피니라.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3살이 되는 해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흘렸던
그 피를 상징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 피가 되게 한 것은 알파적인 역사로 예수의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실 피를 상징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 항아리는 바로 예수를 상징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집의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포도주, 오메가적인 포도주였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인 예수의 혼인잔치에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포도주를 마신 자들만이 구원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예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한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포도주와 나쁜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절대로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는 실상의 포도주가 아니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는 영생의 포도주요.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창세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얼굴을 가리웠던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이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가리운 것이 없어지니 얼굴을 마주보고 하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니까 영생의 포도주입니다. 이처럼 영생의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심판의 포도주도 있습니다. 성경의 전부 심판하는 것은 포도주 심판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심판의 내용 중에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됩니다. 포도주 틀에 던지면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린 것입니까?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 심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영생의 포도주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포도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만든 그 포도주는 새 언약을 위한 포도주였던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9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포도주는 새 언약을 위한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때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새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첫 언약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돌아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머물러 지킬 수 있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은 저희 생각에, 마음 속에 생각의 법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저희 죄를 긍휼히 여겨 다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죄를 기억하게 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처럼 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달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비밀이 예수의 포도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알파적으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오메가의 날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가 되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일을 이루어주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말씀이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영생을 주는 포도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포도주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